지긴다. 끝내 준다 여기에. 하루 완전 일탈이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오빠 나 막 가슴이 설레. 미리 검사 좀 하자. 내려봐 이렇게. 딴딴딴. 들어봐봐. 어디로 가야 공이 가는지에 대한 한 번쯤은 치는 게 좋겠지. 나이스. 이 집에서 하도 돈이 센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 이제 풍수 인테리어와 건축적인 것을 조금 진단하러 왔어요. 거의 이제 병원을 연상케 하는, 만약에 이렇게 두신다고 한다면 돈 주고 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냥 제일 오래 있는 공간인데. 네, 2018년 새해도 열심히 뛰고 있는 아빠들과 함께합니다. 예. 우리 아빠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근데 올해는 이제 개띠잖아요. 황금 개띠. 예, 제가 굉장히 개띠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개띠. 예, 예. 개띠잖아요. 제가 개띠입니다. 예. 아 그래서 형님이 또 개띠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네. 제가 신년 운세를 좀 한번 형님 걸 한번 봤어요. 개띠분들 주목해 주세요. 예, 예.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금이 들고 사업도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오호. 단 동업이나 친구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이성운이 좋아서 자신 원하는 이상형과 만나게 된다. 아 요거는 김구라 씨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김구라 씨 만날 수 있군요. 이상형. 이렇게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제가 이제 좀 열심히 일하고 네. 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항상 응원해주고 네. 또 좋은 얘기도 또 해줄 수 있는 수 있고 그것도 뭐 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저는 역시 물론 또 편안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예 뭐 별거 없어요? 외모로 이상형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한테 거.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막 방송에서 야 걔는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 저한테 누구 이쁘다 그랬어 누구? 약간 단아하시면서 아 단아하시 약간 이제 어 좀 너무 마른 체격이 아니고 아니고요 아까 좀 이렇게 통통하시고 근데 제가 단아한 사람은 다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제 그 성수 씨는 지민 씨가 이렇게 약간 좀 에너제틱한 몸을 유지하는 게 뭐 아, 좋나요? 저는 뭐 이렇게 살이 있어도 사실 상관없고 너무 마른 것보다는 오히려 좀 살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또, 그럼 지민 씨가 뺀다 그러면 굳이 말리진 않죠? 그 본인이 뺀다 그러는 건 억지로 뭐 타도 말릴 수는 없으니까. 빼는 거 좋아해. 말리진 않겠다라는 그런 그런 바람이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이제 살면서 본인이 뺀다 하면서 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뺀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네가 그냥 빼봐. 아, 얼마나 빼나 보자 네. 이거군요. 아. 약간 저희 아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동훈 씨랑. 아, 비슷한 게 말은 절대 안 해요. 어느 순간 눈가가 촉촉해진 표정으로 제 옛날 사진들을 막 보고 그러다가 뭐 봐 그러면 막 괜히 막 들킨 것처럼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일부러 약간 옛날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어필을 해. 근데 그게 오히려 훨씬 고마운 게요 마음속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아 내가 꼭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조동수처럼 하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그래. 비결이에요. 같이 빼자고요. 다 같이 빼면 되잖아. 네. 여긴 저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다들 말려주셔가지고. 그러잖아, 우리 도성수 씨가 말이죠. 아빠 분석이. 많은 여자들이 굉장히 선망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남편들 나오는 프로들 네. 보는데 사실 요즘 뭐 이제 우블리 얘기 많이 하는데 우블리는 요즘 신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으면 안 되잖아. 또 그 집은 사실은 또 뭐 한동안 떨어져 있고 또 오랜만에 보고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결혼 12년 차에 그리고 홍진희 씨가 코에 매일 붙어 있잖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외양 선언이다. 가능해. 그럼요. 어쩌다 한번 보니까. 근데 매일 붙어 있는데 이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도성수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이러는 거예요. 도성수 어록이 생겼어요. 뭐야? 우린 매일 데이트야. 아이, 우린 사는 게 데이트지 이 사람. 우린 사는 게 데이트지 이 사람. 매일 매일이 데이트지. 어떻게 매일 데이트를 할 수 있냐고. 그때 그 표정 이렇게 썩 이렇게. 사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포장이 돼가지고. 왜냐면 인상에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웃는 상이고 약간 눈웃음을 치니까 저분이 그냥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에서 나오는 얘기 같이 느껴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침에 어린이집 가고 또 존댓말을 하시네요 전화로 네 전화로 예 가끔 존댓말 합니다 뭐 먹고 싶어요? 최대한 해서 내가 가보도록 할 테니까 좀만 참아 좀 잘하고 있을게요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좀 쉬어야죠. 얘는 또 산모들이 좀 답답해하거든요. 네, 하는 일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답답해요. 그런데 지민 씨 같은 성격에는 워낙 이제 에너제틱해가지고 네. 네, 힘들 거예요. 아, 도동수 씨 정말 바빠. 쉽지 않아. 아, 들어가질 않고 전화를 하시네요. 여보세요? 응, 나야. 어, 여기 앞에 왔어. 아, 목소리는 밝아, 정말. 네. 어, 그 외투만 어. 빼고 그냥 와. 외투만 빼고 오라고? 어, 어. 아, 아 가져오고요. 네, 집에서 아, 따로. 어, 네. 따로 준비했으니까. 아, 아 집에서 가져왔어, 딴 거. 그러니까는, 아, 커플 해가지고 갖고 왔구나. 근데 지민 씨가 보면 약간 좀 눈사람 같을 수가 있는데. 네,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 눈사람이라도. 얘는 불 아니니까 뭐 웃자는 얘기인데 뭐 그래요. 예. 얼마나 예뻐요, 눈사람. 진짜 노래 잘하는 눈사람이네. 네네네. 그리고 첫째 때는 조리원에 거의 매일 같이 있었는데 아. 둘째 때는 첫째 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나오십니다. 아우, 야 아, 외투만 빼고 나오는. 외투를 안 입고 오라고 하면 어떡해. 어, 나 추워. 나 바람 들어가서. 외투를 내가 준비해 왔지. 아하,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이에요. 커플 롱패딩. 뭐야? 오빠. 올해 유행한다는 롱패딩. 어머머머머. 그냥 흰색 안 입는데 나 어? 뚱뚱해 보여서. 이거 산 거야? 산 거지. 커플로 입자고? 근데 약간 좀 몸이 있으신 분들 하얀색 좀 싫어해요. 맞아요. 왜 무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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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어두운 색깔을 네. 사는 아~ 저기 뭐야, 백곰같이 보일 텐데? 괜찮아. 눈치가. 아이고, 아이고. 눈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백곰보다?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아? 아니야, 아니 아니, 나는 검은 거 입고 자기는 하얀 거 입으면 되잖아. 아니, 그럼 커플룩 맛이 안 나잖아. 웬일이야. 변했구나. 옛날에 내가 커플룩 입자 그랬더니 뭐 기겁하더니 뭐 왜 그래? 오늘은 정말 약간. 아우 밑에서 채워주네 또. 아유. 기본적으로 이분은 앉으세요. 예, 네, 뭐 이렇게. 아, 거의 대부분 아, 무릎 꿇거나 그러니까. 앉아있거나. 지금 둘째를 낳으니까 첫째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거의 산후조리원이 안 오니까 그냥 약간 너무 답답해서 계속 전화해서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 괴롭다 막 그랬더니 신랑이 저를 위한 하루 특별 데이트를 이렇게 준비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신발도 이걸로 갈아 신자. 따뜻하게. 자, 앉아, 앉아. 아, 대박. 그래, 안 그래도 신발이 좀 너무 춥기는 했는데. 아, 털 신발. 아니, 야, 원래 자기 게 없잖아, 이런 게. 스키장에 뒹굴어도 되겠다. 나 봐봐, 나 얼굴 봐봐. 나 붓기 좀 빠지지 않았어? 어, 많이 빠졌어. 나 8kg 빠졌다. 어, 붓기 많이 빠졌네요. 아, 8kg 빠졌어요? 아우. 어, 진짜 아, 그러네. 붓기 많이 빠지셨네. 와. 출산 하셔가지고 밤에 여기를 여기 조리원도 빼고 운동하는 거야? 그걸로? 운동한다고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아우야 아 이거 흔도 많은데 흔을 지금 못 꽂으시는 거예요? 야, 저거를 말이야 아저 약간 의도된 것 같은데 흔도 많은데 아저 일부러 끈 많이 묶어야 되는 신발을 준비한 것 같은데 거의 군화 수준인데 어? 집에 저기 털 날린 부츠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나이 들면 갱년기 와가지고 살도 안 빠져. 아니 그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아니 그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아 정말 나만 미치겠다. 뭐. 남들이 보던 말도 나만 좋으면 되지. 어제 이런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 이상해 이상해. 뭐 남들이 어떻게 보거나 말건. 짜짜짜. 자 안전벨트 하고. 네. 여보. 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요. 가만히 있어도 늘 웃고 계세요. 누가? 두 분 다. 저 입가에 아, 계속 미소가 있어요. 늘. 어디 가는데 근데 어디 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이제 로시 때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리원에서 계속 이제 같이 살았잖아. 둘째가 되니까 로시도 챙겨야 되고. 조리원이 올 시간이 많이 없잖아. 좀 심심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한참 그 손만이 가는 딸이거든요. 세 살 네 살. 낳기 전에는 우리가 영화관도 많이 가고 많이 갔지. 뭐 먹으러도 가고 데이트 많이 했는데 로시 낳고 나서 사실 육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극장도 못 가고 막 그랬잖아. 극장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 아 진짜? 아, 결국 지금? 오늘도 데이트를 또 하시는 거네요. 네. 진짜 매일이 데이트시네요. 지금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오 마이 갓. 좋은데? 좋지. 나도 지금 극장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야. 자기도 오랜만이지. 자, 우리 그리고 내가 딱 준비했지. 이건 뭐야? 유자차. 아, 야, 또 유자차 타왔어. 자기 올라갔는데 우리 아는 진짜. 한 모금. 둘이서 영화 보는 게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된 거야. 냉장고. 1년 반. 애가 있으면 극장 가기 쉽지 않아. 겨울에는 또 감기가 안 걸리려면 비타민 C를 좀 먹어줘야지. 좋아? 어, 너무 좋고. 쑥스럽지 갑자기. 약간 연애하는 그래? 막 창피한데 좀 이렇게 수줍지 내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로라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살면서 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 또 울라네. 아 왜 울라 왜 왜 울라 그래. 어? 왜 울라 그래. 아유 지민 씨 정하면 알지. 울지 마 울지 마. 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아이가 자연적으로 첫째 둘째까지 얻으셨으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죠. 네. 저 지금 깍지 끼셨어요. 근데 너무 둘째가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자기도 잘해주고. 근데 약간 느낌은 그 올림픽에 평창 올림픽에 나갔다가 금메달을 아쉽게 못한 두 선수의 대화 같은 느낌이. 대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약간 아 평창에서 돌아오는 길. 이 롱패딩에 그런 점 단점이 있네. 횡계 언덕에서 두 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네요. 원래 아기를 낳지 말자고 한 건 내가 먼저 그랬잖아. 사실 내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고 결혼해서도 아기 낳기 싫어했고 그랬는데 나 설득시켜서 그 가진 노력 끝에 정말 이렇게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의 결실이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애 낳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아, 지미 씨. 아, 엄마의 눈물이에요.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아요. 아. 시험관 하면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서로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아우 우리 이제 그만하자 막 이렇게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네. 시험관하게 하는 게. 매일 아침마다 주사를 제가 놔줬거든요. 아. 엉덩이에다가 이제 놓는데. 따로 그 주사를 놓으려고 병원 가서 배웠어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놔주면 양쪽 엉덩이가 정말 딱딱해져요. 뭉쳐가지고. 정말 그 딱딱해진 엉덩이에 주사바늘 꽂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걸 오랜 시간 해오시다가 이게 또 자연적으로 임신됐어요. 얼마나 애틋하고 그러니까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뭐 보는데? 오늘은 그 당신의 취향대로 라라랜드로. 진짜? 그때? 재개봉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다 검색했지. 아, 너무 좋다. 네. 나 진짜 제대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 네. 라라랜드 영화 9시 영화실이고요. 티켓 스위트룸이세요. 네. 올라가시면 직원분이 한 번도 안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스위트룸은 뭐야? 어? 오래간만에 돈 좀 썼다. 아, 여기 뭘? 막 그런 게 따로 있어? 그렇지. 언니 뭐 좀 사자. 핫도그 먹고 싶어. 핫도그 먹어도 되나? 핫코는 그냥 오리지널이지. 핫코는 오리지널. 데이트하는 기분 난다. 응? 데이트하는 기분 난다고. 예, 그래서 여기 본 건데. 오랜만에. 로시 낳고 공연도 잘 못 보고. 네. 대접받는 기분인데? 극장에서?
좀 약간 이렇게 레드. 멀리서 보면 대학생 커플이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앞으로 뭘 해줘야 되는지 공부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첫 이벤트. 우와. 요. 아 스위트룸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좋아 좋아. 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야, 지기네. 어, 오빠야 지긴다. 끝내준다 여기에. 장난 아니다 여기. 아침에 너무 일찍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우리 자주 응? 오자. 이런 걸 보고 내가 널 위해 다 빌렸어. 이러면서. 극장 요새 자주 못 오니까 그냥 어? 집에서 잊지 말고 이렇게 올까? 핫도그 줄까? 응. 그러니까 저게 두 사람이 편안하게 집처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아내가 사실은 좀 몸이 조금 좀 불편하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조리원에 너무 답답하게 있다가 그지? 하루 완전 일탈이지? 완전 너무 좋아. 조리원 너무 답답해. 나 어떻게 감자. 계속 거기만 있으니까. 나 왜 이렇게 갇혀 있는 거를 못 할까? 야, 그거 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아니, 근데 한 3주 가까이를 어? 그 한 공간에 계속 거기만 있다고 너무 하는 답답해. 게 그게 보통 사람도 힘들지 다. 그 산모들끼리 괜히 방 안에서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거보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류를 해야 돼. 아. 그리고 다 보면 애들이 또 생일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대박이야. 어. 우리 로라랑 생일 똑같은 애들 있어. 그렇지. 두 명 있어, 두 명. 그 애들끼리도 아마 잘 놀 거야, 그거 다. 비슷하니까. 난다. 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어? 자리가 다 편해서 좋긴 한데 조금 멀다. 아, 그렇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남편들도 난리 나겠어요. 야 멀된다 멀어. 사랑해 성숙이. 엄청 무섭구만. 옛날에 영화 참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래. 이제.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엄청 봤잖아. 자긴 참 영화 좋아해. 자기 옛날에 영화 감독이 좀 아니었어? CF 감독? 음악 참 좋죠, 정말.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거를 대화를 이렇게 막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저날 그러니까. 영화를 미리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 거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아~ 옆에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아니 그래서 사실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난 게 이제 그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뮤지컬 영화 보면 또 옛날 생각도 많이 좀 나고. 아 네. 오빠 나 막 가슴이 설레. 감정이입이 막대. 자꾸만 웃어봐. 저기 나오는 배우들이 하는 거 보니까 또 감정이입이 돼서 네, 그 자리에 또 서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뮤지컬 영화 중에 최고의 오프닝이었어요. 네. 아, 정말 최고의 오프닝.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지민 씨가 확실히 배우는 배우야. 감정이 풍부하더라고. 야 오늘 감동의 도가니네요 진짜 황지민 씨가. 아 눈물도 닦아주시고. 와. 근데 이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럼 항상.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디션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It was so crazy and I just. 뽀뽀해? 이야. 뭐야? 로맨틱하다. 어, 저는 핫도그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수 씨한테 손에 뽀뽀를 하는 거였네. 아 순간 뭘 드시길래. 아니 너 그만해라 이제. 아까 롱패딩 거 평창으로 끝내. 아, 형, 아, 저도 일을 해야죠. 우리 늙었어도 이렇게 살지. 야, 야 우리 늙었어도 이렇게 살지. 같다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늙었어도 이렇게 살지. 근데 대답 바로 하시는데요? 하셨어. 아 이제 끝났어요. 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어 뭐야?
지금 입에다 뽀뽀한 거 아니에요? 살짝. 오, 예. 살짝? 야, 야, 진짜 알콩달콩. 와우. 너무 너무 달달하다. 야, 영화보다 더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다 뭐 하고 싶어? 나 손톱 하고 싶어. 네일 하고 싶어. 손톱.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못했잖아. 그래, 출산 때문에 못했으니까 한번 가자. 아 진짜? 옆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다 기다려줄게. 진짜? 아 그럼. 좋았어. 콜. 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ou need some medicati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근데 예, 여기만. 자기도 받을래? 나? 받아볼래? 내가 이걸 뭘 해? 남자들도 많이 하고. 여기다 뭘 발라 내가? 아니 바르는 게 아니라 케어만 하는 거지. 아니면 남자도 많이 가. 남자도 많이 저 내일 남자도 해요. 해요. 남자도 다 손톱 관리 해줘요. 잘 돼. 어? 잘 돼. 나를 이걸 바르라고? 여기다? 아니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케어만 하면 되잖아. 어색한데? 어색해도 해. 이거는 남자들이 많이 하러 와요? 네, 커플들끼리도 많이 오셔서. 어, 그래요? 길이요? 네. 전 짧게 해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은 아기 있어가지고. 나는 그 도성 씨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또 그게 또 기쁨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선생님, 저희 남편 막 다루지 말아주세요. 디자인을 뭘로 하지, 진짜? 여보, 자기가 골라줘봐, 디자인. 일단 여기 반짝이는 너무 좀 과하니까 반짝이 빼고. 난 반짝이 좋아하는데. 반짝이 알았어, 빼고.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네, 약간 단조로운 색깔로 가되 항상 이 내 마음속에 슈퍼스타 아니겠어? 아, 야. 별을 그려, 별. 아, 별을. 스타가 되라고? 근데 전화기에도 슈퍼스타 홍 이렇게 돼 있잖아. 여보. 응? 근데 이거 내일 발도 하고 손도 하면 가격이 은근히 나오거든. 약간 돈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해? 한 달 동안 기분 좋다는데 10만 원 못 쓰겠니? 오! 오, 이쁘다. 저 이쁘네, 저거. 아, 여기 잘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여보, 어때요? 잘했어. 잘했어? 이뻐. 나 완전 마음에 들었어. 선생님, 너무 이쁘게 해주셨네. 여자들이 저기 계산하거나 어디 카드 낼 때 여자들끼리 그 네일을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주문 받으세요. 어머, 네일 예쁘게 하셨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화려해야 돼요. 아, 이런 건 정말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네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아내가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관심 없고. 특히 한국 여자들이 외국 나가잖아요. 외국에서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여자들 네일 보면 다 놀래요. 우리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 눈부셔. 눈부신 태양이 우리 밝게 비추고 사랑하는 그이와 자기야, 어? 이거 되게 좋다. 좋지? 어. 이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고. 아, 그래? 아니, 데이트 장갑? 장갑? 네, 저희 커플 장갑 한번. 아, 장갑도 이쁘다. 커플이네. 야, 옷이랑 이렇게 한 커플이야. 아, 그래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이요. 안녕하세요. 여긴 또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자. 이야, 맛있겠다. 이거 회전 초밥집은 좀 데이트할 때 사연이 좀 있어요. 여기 뭐야? 처음에 데이트할 때 생각나지? 어, 이거 회전 초밥 보니까 처음에 데이트할 때 생각나.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아, 그래? 내 기억으로는 두 번째 데이트 날 자기가 해전 초밥집을 데리고 갔거든. 아, 너무 너무 좋다. 나 너무 맛있는 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겠다 했는데 자기가 난 정말 오해했잖아. 자기 그때 나한테 뭐 줬는지 기억나? 뭐 그 뭐 이렇게 뭐야 김초밥. 나 진짜 엄청 당황했어. 왜냐하면 그 접시가 색깔별로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5,000원, 6,000원짜리 이런 거 딱 맛있는 거 너무 비싼 거 한 접시 5,000원짜리 먹고 싶었는데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야. 내 취향대로 골라 먹은 거지. 아니 그럼 취향대로 골라 먹었으면 자기가 먹지 꼭 두 개? 그거는 또 이상한 거
저기 접시 두 개씩 나 하나 놔주고 하나 자기 먹고 이러니까 나는 뭐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어 마음껏 그래서 자, 여기를 데리고 왔구나 젓가락하고 다 갖고 오자 회로 출산 직후라 회가 제일 땡기겠네요 그쵸? 그쵸 그동안 이제 못 먹었으니까 예. 못 먹었던 게 많으니까 나름 집 같은 거 못 먹었어 매운 것도 좀 땡기고 아니, 새우젓 내가 먹을게요 여기 광어 먹을래? 나 낙지 먹을래 낙지? 네, 낙지 내가 골라줘 과시할 게 아니야 이거? 낙지? 근데 라라랜드 있잖아 그 여자랑 그 남자랑 만나서 행복해야지 그 남자가 치는 그 피아노 한 곡에 그 남자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자기는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 중에 아, 저 여자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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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로지. 아, 후회하신 적이 오로지 한 번도 없다. 오로지 당신이다, 와. 내가 어떨 때 예뻐 보여? 당신이 어떨 때 이쁘냐고? The sun is nearly gone.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뻐. 저녁에 잘 때까지 이뻐. 아, 거짓말 시켜. 이것도 오록 하나 나와. 아, 이거는 근데. 야. 요거는 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요건 좀 의도적이야. 요건 좀, 아, 맞는 것 같아. 이거 살짝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이고, 왜 진짜, 그래. 진짜야. 아니, 생각을 해봐.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어? 집에 들어오면 나 잘 챙겨줘. 그리고 애를 둘씩이나 낳았어. 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진짜 뭐 눈 뜨고 잘 때까지 이쁘다고? 에이. 꿈속에 나타나면 그때도 이뻐. 아, 이거 정말 어떡하지, 정말. 꿈속에 이쁜 여자 많이 나타나잖아, 내 다 알아. 솔직히 가끔 딴 여자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여자보다 당신이 더 이뻐.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니까 기분 좀 좋으라고 예, 약간 립서비스도 좀 했죠 아니, 근데 이제 또 아내가 좋아하면 또 그리고 저런 얘기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럼 되죠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즐거웠어? 오늘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 응. 지금까지 했던 거 세 가지 중에는 뭐가 제일 좋았어? 영화 보는 게 제일 좋았던 거 영화? 예. 폭풍 눈물을 흘렸으니까 아니 오늘은 그 영화를 보는 것도 보는 거였지만 그 영화를 선택한 거 직업이 배우인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심사숙고 했지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항상 그 일적으로 오는 그 불안감 같은 게 조금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막 다 한꺼번에 막 해소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당신이 루시를 보고 싶어 해서 만든 게 있어요. 뭘, 뭘 또? 어, 뭘 또 만드셨네. 아, 불안하다, 불안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핸드폰을 보낸다고? 어, 루시가 생각날 때. 어, 뭐야? PPT 자료를 만들었어? PPT. 어? PPT를 만드셨다고요? 네, 저거는 이제 조리원에서 저희 로시가 아예 면회가 안 되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 로시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아, PPT로 이렇게 약간 동영상처럼 만들어줬어요. 어떡하냐? 또 울어요 또? 어, 또 cry? 어, 약간 또 울 것 같은데? 어, 또 cry? 아, 이거군요. 아, 아 이걸 만드신거예요 사랑하는 너에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랑해왔어 또 울어. 또 울어.
하루 종일. 오늘 지민 씨 많이 우시네. 우리 도동수 씨도 눈물을 흘리시네. 눈물의 데이트예요 오늘. 아. 아, 울라고 만든 게 아니야. 자기야. 미쳤나 봐, 오늘. 너무 많이 오시네요. 정통거. 너무 막 폭풍 오열을 정통거.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오열. 행복한 거. 아, 너무 오열. 막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네. 행복하시기도 하고. 행복의 오열입니다. 네. 어머나. 들어가야죠 뭐. 도성수도 쉬어야죠 가서. 싫어. 네. 조금만 참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집에서 로시 재우고 짬 내서 계속 올 테니까. 데이트하고 나서 나 집에 가기 싫어가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내 남자로 인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고마워, 자기야. 들어갈게. 들어가. 들어가. 얼른 들어가. 들어가. 아, 도정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제가 결혼하면서 평생 한 거를 하루에 다 했어요. 아, 하루에 다 하니까. 하루에. 아니, 사실 40대 부부인데 지금 대학생 커플이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 이렇게 좀 격조하게 지내고 사이가 조금 안 좋을 때 아, 맞아, 맞아. 되게 집사람 때문에 그 위기를 되게 슬기롭게 극복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눴던 대화가 서로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뭘 해줄 때 내가 정말 행복해.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니 보통 남자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부인을 사랑하고 정말 네네, 기특하고 네네. 그동안 감사하고 근데 표현들을 잘 못해요.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그 말을 나오고 싶은데 이게 간지러워서 못 나오는데 그 표현을 하신다는 것에 한국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아빠 분석에 사실 이제 그 새로운 아빠들 들어올 때마다 약간 좀 이렇게 활기가 확 이렇게 불어넣어지는데 지난주에 사실 우리 저 박지원 씨 나와가지고 사실 활기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한테 감동. 아 그리고 모처럼 또 포털 사이트도 검색어 1위 해가지고 박지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VCR에서는 거의 멘트가 없더라고 제가 봐도요. 거의 애들 움직임을 이렇게 무산하게 한 어떤 그 이제 자충우돌인지 굉장히 좀 시선을 뗄 수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뭐야 저?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무래도 홈스쿨링을 하니까. 아 홈스쿨링을 해요? 아 여기 귀찮아 이제 피아노도 배우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홈스쿨링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하세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좀 홈스쿨을 하는 가정이 있었고요. 어허. 절대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정규 과목은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학습지 같은 거 인강 요즘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체능은 각자 성격, 성향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각자에 맞게 좀 시키는 편이고. 근데 아내분이 정말 제가 보니까 또 부러지신 것 같아. 가치관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가치관이 없으면 네. 쉽지 않아요. 뭐 봤어? 나? 그 뭐냐? 그 국어. 어때 해보니까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응. 그 선생님 하는 거 이해는 쉬워? 응, 쉬워. 그래? 응.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는 게 인강 자체가 그 전국에서 거의 내노라하는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따지면 캐리 같은 거예요. 애들이 흠뻑 빠져요. 탁구, 바둑 이런 게 다 수업으로 특별활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신청해줄 테니까 막 해봐 이것저것 다. 돈 내야 되는 거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 다 돈 내야 돼 지금 거의 다. 그래? 모르겠어 얼마인지 좀. 아빠가 엄마한테 물어봐서. 나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쓰는 용어 자체가 이제 거의 선생님같이 돼가지고 연예인 용어가 아니야. 인강 뭐 이런 거. 직업에 따라서 사실 용어도 약간 좀 바뀌잖아. 맞아요. 자기가 쓰는 용어가 그런 것처럼 거의 전문가. 오, 진짜 선생님 같네. 갖고 와 빨리 오늘 할 거. 검사에 체크해야지.
홈스쿨링이라 하면은 제가 뭐 다 가르치는 줄 알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는 거의 이제 숙제 검사 체크.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나 수학. 너는 뭐가 제일 어려워? 우리 복습이라 쉬운데.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응? 응? 어려운 게 없어. 응? 자, 뜨듬을 말해봐. 뜨듬? 이 한자 이름을 말해봐. 꽃화. 응? 꽃화. 그다음. 풀총. 응. 머리수. 오. 모양형. 오. 살주. 질문을 저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저거 아빠가 조금 더 알아야 체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거 나요. 애들이 이미 저 넘어섰어요. 오, 저 어려운 한자인데 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거보단 더 열심히 하거든. 집에 와서 또 학원 다니고 또 개인 교습 받는 학생들도 있고. 너네 이거 하나 하잖아. 이거 하나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네한테 이거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야. 그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의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방학 때 서로 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쉬는 시간이 없잖아. 학교보다 더 학교랑 집이 같은데? 하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있어요? 쉴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떤 그런 개념이죠. 와. 내가 하고 있는 홈스쿨링 자체가 그냥 즐거워야 쉼에 대한 어떤 갈증도 없어요. 홈스쿨링을 고등학교까지 하는 건가요? 그건 확실히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저희도 그리고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아이의 어떤 변화나 피드백을 잘 귀귀를 보고 있어요. 하는 과정에서 가장 확신이 들었던 거는요. 아, 이게 아이가 7살 때부터 부모하고의 시간을 기억을 하는데 13세, 14세면 사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럼 한 이제 6, 7년. 그 시간이 딱 부대끼는 시간의 전부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흠뻑 쓸 수 있겠구나. 그 메리트가 있었어요. 아, 네. 멋지다. 아니, 미디 수업을 해. 네, 미디 수업합니다. 아, 음악을 찍어요, 직접? 녹음하고 어머나. 이제 트랙별로 자기가 녹음 받아서 화음 쌓고 이런 거. 저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붙였어요. 아, 제가 다 해줄 순 없어서. 그렇죠. 아, 나중에... 비트박스가 나오네요. 미디 검사 좀 하자. 네. 뭐가 무슨 소리냐? 왜? 뭐가 문제야? 가장 낮은 음인데.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목소리 완전 변질을 시켰어. 또 아빠의 전문 분야니까 이렇게 막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좋겠네. 근데 저런 학생은 저도 처음 나요. 아, 그래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 다 아카펠라로 했네요. 다 혼자 한 목소리야? 응. 한 트랙씩 다 목소리구나, 이게. 한 트랙씩? 응, 하나씩. 맞았어, 이건 맞았어. 그 다음 거. 이건가? 계속 음이 틀린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떡하는 거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저렇게 둘째는 이렇게 불러야지. 형아의 어떤 공부하는 모든 걸 아 이렇게 보는군요. 네, 어깨 넘어. 아 형은 뭐 하나. 네. 아, 형 따라 하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진짜 어깨 넘어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음악적 재능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둘째 강찬이는 다음 달부터는 같이 CD 배우려고. 이거 왜 저렇게 튠을 한 거야? 너무 낮아서. 내가 못해. 해봐. 홈스쿨링 하려면 부모가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뭘 알고 힘들 것 같아요. 뭐 모든 한자도 분야에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되는 거야. 되는데 네가 그걸 소리를 선생님 있을 때 못 낸 거야. 난 저만 복숭아뼈 같이 툭 튀어나온 거 있지. 뭐 사실 또 지훈 씨 또 이제 또 프리랜서 직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힘들진 않아요. 유리에서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그 공교육이라는 게 나라에서 이제 그런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맡아주는 그런 기능도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봐 이렇게. 연습해. 네가 억지로 내려가면 잘 안 나와. 근데 그 기분을 생각하면은 내려간단 말이야. 뭐 내려가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어? 뭐죠? 저기 뭐야? 그다음에 아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무슨 부스예요? 저는 그 코인 노래방. 방 안에 노래방이 있어. 코인 노래방이. 저거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직접? 네,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고 힘들었어요. 방음도 돼요? 방음은 완벽하게는 안 되는데 하지만 네. 차단이 되는 네. 거야. 래퍼만의 말에 이제 박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잘하네. 안에 노래방. 이야. 오, 사이키 표정도 있어. 우와, 아, 신기하다. 아빠가 가수라.
알라베. 아, 쟤는 뭐 하는 거지? 아, 너무 신기한 느낌이야. 아, 아, 얘도 들어왔어. 아, 이야, 이 너무 귀엽네. 들어와서 춤을 추네. 이 집에 노래방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아, 얘는 좀 머리가 또 M자가 이쁘네. 힘들었잖아. 좋아. 아, 나중에 가족분반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작은 별 가족처럼. 예. 아 좋네요 그거. 이게 틀린 거야? 그럼 음을 잘. 음정? 어, 따가 따라 부르는 것 같은데 약간. 오 약간. 오. 소리 질렀어. 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도 소리 지르면 노니까 아, 그걸 알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저게 다 영향을 받는 네. 거예요, 아이들이. 아, 귀여워. 아. 아, 저 뭐 노래 잘하는 아빠가 있어. 참 좋겠네요, 아이들이. 집에 노래방 있는 건 처음 본다. 애들은 지겨워해요. 제가 노래하는 거, 제가 노래하는 아, 거를. 아~ 제가 하도 노래하니까. 아, 바이브 아닙니까? 바이브 아닙니까? 아이 바이브래. 저기요. 아이 바이브래. 저기요. 어, 죄송합니다. VOS. 아, VOS. 보스, 보스. 애들은 보고 있어라, 그냥. VOS. 어, 윤민수야, 거기는 윤민수. 아, 죄송합니다. 새끼라 그러면 좋아. 죄송해요. 아 노래 잘하는데 팀들이 워낙 아, 예, 예. 그게 뭐야 너 그게 아, 미안해 미안해요 그 실수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애 다섯 시 보고 있다고 VOD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아 또 친구가 또 이해해 주시네요 예, 예. 노래 부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음정 박자라고 다들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노래 부르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 아빠 노래 부를 때 뭐 생각하는 줄 알아? 엄마 생각해. 진짜로 노래의 의미가 뭐야? 노래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노래해. 야, 노래는 사랑이라는 교육까지. 저도 제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음악을 해도 음악을 좋아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패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것도 쳐보고 이런 것도 배우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부터 푸는 거야.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저의 이게 모든 취미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어? 저한테는. 근데 야, 이제 운동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뭐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터세 안 돼. 야, 야. 어, 저 사람도 홈스쿨 하는 사람이야. 야, 내보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오. 내가 발랐어. 아, 아빠랑 재밌겠다. 야, 아빠랑 막 이렇게 이건 정말 이런 추억이 아빠와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어때? 나 이런 거 이런 느낌 처음이야. 오랜만에 어때? 이런 거 보니까. 어? 나는 옛날 생각 많이 나지. 옛날에 옛날에 친구들이 같이 있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래도 여기 홈스쿨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래 아빠가 있잖아. 아빠 이렇게 잘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아, 본인이 좋다고 하네요. 아빠가 힘들잖아. 아빠랑 하는 게 좋아? 가자! 재밌었어? 어. 아, 오, 당구대도 있어요? 좋잖아. 당구 수업할 시간이다. 오, 당구 수업을 해요? 집에 당구를 제가 원래 또 좋아하고 제가 옛날에 당구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빠 공부할게, 오빠 공부할게. 미안해. 그렇지. 자. 실제로 당구가 정말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감각을 키우는데 그 공을 다루는 감각을 키우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당구에서 대학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야, 어떤 길이 학교보다 더 많네 뭐가. 집안에 거의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 거의 그 대안학교 수준이네요. 대안학교. 일로 가겠지. 당기고. 그다 일로 가겠지. 하고. 일로 가겠지. 이게 좀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놓자. 자, 먼저 위치. 위치로 두께를 정하는 거야. 위치.
한 3분의 1 정도 맞추면 되겠지? 응. 그다음 자세. 자세. 쭉. 아, 안 맞았어. 이거는 처음에 위치가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냐면 지금 힘은 다 맞았어. 응. 힘도 맞았는데 위치가 안 좋았던 거야. 오케이. 위치가 조금 더 왔었어야 돼, 아까 좀. 부드럽게. 야, 근데 아빠가 다 할 줄 아니까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거네, 보니까. 그렇죠. 때리지 않아야 공이 앞으로 나가는 거야. 너랑 나랑 가볍게 부딪혀야 아빠가 밀고 지나가는데 너를 세게 부딪히면 아빠 옆으로 튄단 말이야. 어? 과학이라니까? 약하게. 응. 소리도 알겠어? 어? 다음 거 알겠어? 똥 싸는 거야? 어? 기적이 어딨냐? 용가 불수용가. 그럼요. 귀여워.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자기 뭘 안다고 계속 쌌잖아. 쳐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도 따라왔다가 당구 칠 때도 왔다가. 안 싸. 불쌍한 표정 왜 짓고 있어? 연습해봐. 지금보다는 강하게 쳐야지. 그래? 너무 얇, 너무 얇았나? 막 있는니까 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렇다고 사살 치란 얘기는 아니야. 우와, 오, 됐다, 됐다. 야, 근데 우리 지현 씨 진짜 정말 힘든 일인데 진짜 여유 있게 하네. 아니 여섯 나을 자격이 있어요 보니까. 충분히 해내네. 저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구를 직접 설명해 주는 모습 처음 본 거 같아요. 그죠, 저 처음 봐요. 예. 그것도 집안에서. 집안에서. 와, 야,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아들 당구 친다 그러면 뭐라 그랬거든요. 맞죠. 정확 먹었잖아요. 당구를 가르치는 또 하나 이유가 저게 이제 실버 스포츠로 언제 좋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아, 좋죠.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아들 셋, 딸 셋이라는 게 얘네들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나중에 저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이런 어떤 운동과 노래와 이런. 그렇네요. 제가 볼 때 올해 5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상 하나 받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국가 유공자예요. 분명히 상 하나 받습니다. 제가 예언해요. 야, 근데 지금 빨리 향이 오시가 된 것 같다. 향이 데리고 올게. 예, 형이랑 차에 데려갈게요. 예. 예. 그 차이도 아파. 그 차이도 아파. 혜리야, 가자. 가자. 향이 타자. 향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보통 스쿨버스 그 유치원차 태워서 보내고 태우고 오잖아요. 아니, 쭉 가잖아요. 지현 씨.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점심은 이제 본인이 또 차려줬고. 그렇죠. 어허. 간식 같은 건 뭐. 간식은 이제 뭐 항상 그 빵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아니 그 저기 견과류랑 바나나랑 바나나 같은 거 아하 또 과자 빵 안 주잖아 과자 빵 안 주고 견과류와 과일 주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항상 테이블 위에 있죠 아하 좋아요 줄까? 보통 아이들이 게임하고 TV 보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나이인데 지금 그런 걸 찾지가 않네요 오찬아! 또 왔어? 오찬이 오빠가 그래 보자 이거 손 씻자 오찬이 향이 손 씻자 일로와 이리와 향이야 손 씻자 아이고 소리 작네 얘네도 이제 한 점 잘해줬다 오늘 바쁘지 노래방 갔다 당구장 갔다 지금 현진호 제일 바빴어 막내가 강행군 했네 오 다섯 칸 아 보드 게임 또 야 저런 게 사실 더 재밌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아, 학습 교재로 아예 있어요. 근데 이 아빠는 진짜 너무 진짜 하는 일이 많다. 쉽지 않다. 근데 진짜로 제가 재밌어요. 하다 보면. 아 그렇지. 저거 재밌어서 못 하는 거예요. 뭐 말해야지. 아 맞다. 아 아니 말아 다시 말 아니 아무 말 안 했어. 아 꼴방 꼴방 저 꼴방. 아니 다시 꽃. 연꽃. 어, 연꽃! 슉! 유! 잘했어.
저는 지금 보니까 거의 테레사 수녀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내가 보니까 놀랍다. 지금 놀랍다. 우리 저 도성수도 사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저 박지원은 뭐 이건 또 이건 뭐 신의 경지네요. 야, 이윤석이 정말 입지가 옛날에 좀 들어갈 구멍들이 있었거든요. 뭐 네. 이준혁이라든지 그렇죠. 이한이 아빠 뭐 나름 또 들어갈 구멍들이 있었는데 약간 신과 아, 여기... 인간의 경지인 네, 보통의 인간이 우리 윤석이 형 같고 두 분은 신 같아요, 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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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네네네. 누구예요, 선생님? 아, 예, 이제 선생님. 아, 선생님도 직접 오시는구나. 국교과한 약간 그렇죠. 그렇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또 아버지 필살 못하잖아요. 아,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당분간은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니. 네. 어머. 뭐 심해? 지난주에 좀 어땠어? 좀 헷갈리는 건 있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 것도 그랬던 거 없는 것 같았어요. 오, 잘 풀어 놨니? 응. 과학은 너무 쉬워. 잘 쉬워. 과학 잘 재밌어? 아, 뭐가 잘 재밌어? 과학. 과학? 한자는? 와,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디 재밌다는 네, 표현하는 걸 전 처음 보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한자를 그냥 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 사람 인자만 봐도 실제로 사람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따서 만든 거야.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를 그 글자가 담고 있어. 완전 완전 지금 저 글자를 선생님이네 진짜. 그 시대 말투가 그잖아. 선생님. 또 배우고 싶은 과목 있으면 앞으로 얘기하고. 나는 탭댄스. 탭댄스는 과목이 아니잖아. 진짜 배우고 싶어. 어? 나 그거 너무 신기해. 주의 꼬시려고? 아니. 너 주의 좋아하지? 아니. 알았어. 아니 근데 아빠 춤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해. 왜냐면 춤을 또 배우면 그 사람들 앞에서 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진짜로 엄마랑 춤 배우는 거 상의하고 있어. 한자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게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자, 선생님도 고생하셨네. 들어와. 다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아, 돌려서. 그러니까 네. 1세1 수업이구나, 이게. 거의 우리 집에 오는 이제 선생님들의 네. 뭐 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공부를 뭐 재밌어 한다 하는 그게 너무 듣기 좋아요. 강찬이 지난주 할 만했나? 네. 어? 어려운 거 없었어요? 네. 어땠어? 오늘은 뭐 그냥 그랬지 뭐. 어려운 건 없었어? 어려운 건 없고. 근데 정말 아빠가 체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애들 공부할 때 또 다른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그렇죠. 아니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1대1로 상담을 하네. 어땠냐고. 시, 그리고 역사, 국사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야. 철학. 많이 그 배우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또 배우면 수강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나 빼야 돼. 한라산의 변목담은 분화구의 무리구역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잘했어요. 끝! 네? 와, 나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그냥. 네. 애들 너무 공부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아, 진짜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뭐 이렇게 문제되지만 않으면 네. 천천히 가주시는 것도 저희는 좋거든요.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 박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놀랍다. 시원 씨가 처음 방송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여섯 명이니까 뭐 아내 뭐 미안하지 않냐 남자로서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댓글 잘 안 보는데 걱정돼서 딱 봤더니 너무 방송 보니까 너무 좋아요. 보기 좋아 이런 것처럼 지금 사실 그 홈스쿨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뭘 가르쳐? 뭐 박지원이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저희, 많이 했어? 뭐 이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그것만 바뀌어도 먼저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저 반대 이미지 봐야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한숨 돌리자고. 와, 이렇게 뭐 할 게 없어. 와, 약간 대단하네. 아, 장난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아, 여기 모셔. 우리가 훈수 좀 많이 놓고. 그러니까. 아, 내가 뭐 저기 뭐 꾸짖을 게 없잖아. 응? 어 뭐야 또? 어 뭘 또 많이 드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점검하시는 게 뭐 카드값 같은 거 이제 정리하는 거. 네, 저도 이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달은 아니고 이제 계절별로 분기별로 이제 좀. 아 그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잠깐만. 아.
근데 약간 느낌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내가 모든 일을 알아야 되니까. 뭘 걸린 것 같아요. 영수증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뭐? 일마트에서 뭐 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오,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헤드폰 이어폰이 599,000원. 이거 잘못 결제된 거 아니야? 6만 원? 잘못 결제된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60만 원? 우와. 근데 헤드폰을 이렇게 고가 헤드폰 들이 있어요? 헤드폰 사줬잖아 그때. 헤드폰 줬잖아. 산 다음 날 줬어요 형이 저를. 하루 차이로. 근데 내가 준 거 갖고 다니던데? 그것도 갖고 다니죠. 아, 근데 60만 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걸 사신 거예요. 아, 내가 갖고 다니는 10만 원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아, 좋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굉장히 싸운 거 좋은 거 샀구나. 예. 근데 저 음악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락이나 헤비메탈은 빵빵 때려줘야 돼. 빵빵 때려줘야 돼. 그래야 그 음악이 감상이 돼요. 근데 그냥 이어폰으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아, 근데 제가 좀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 메탈티도 자기야 20장 가까이 샀지? 그것도 샀지. 20장 가까이 샀지. 20장 있어. 그 53만 원이에요 지금. 대신에 평생 입잖아. 술값 영수증 너무 많이 들어. 술값이 뭐 이런 건 뭐 10만 원 그지 15만 원. 내가 뭘 많이 많이 썼어 지금. 오, 뭐 많이 쓰 돈 뭐 많이 쓰고 다니네. 이게 아니야 자기야. 이거는 그나마 저렴한 애들이야. 이제부터는 단위가 조금 달라. 공이 하나 더 붙어. 62만 원. 은근히 제가 어? 62만 원? 이거 헤드폰 값인데 거의? 36만 원? 36만 원? 그죠? 술값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아, 술값? 네. 술 먹는 사람은 술값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근데 저기 거의 다 술값 거의, 거죠? 거의 뭐 한 80-90% 술값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윤석 씨가 사실 이제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진 않는데 네. 술 먹으면 약간 맨정신이냐,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요. 술 먹으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탈수기 같은 거 막 그냥 막 주고 좀 세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세. 돈을 많이 쓰진 않아. 내가 저기 이윤석 씨하고 이렇게 좀 다녀봤지만 네. 이윤석 씨가 계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썼어요. 한 번은 못 봤어. 불안하게 있을 땐 제가 안 쓰죠. 한 번은 못 봤어. 예. 그래서 이것도 그래. 이 집에서 그때 두 번씩 막 결제됐었잖아. 투입값 그때 우리 한 300만 원, 400만 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기억나, 자기야? 문제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이런 데 내가 가면 내가 술 좀 먹으면 가끔 골든벨을 쳐요. 골든벨을 쳐요. 술 먹으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술 먹으면. 술 먹으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일 내가 갈 수도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가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술뿐만 아니라 자기 빌려준 돈도 좀 과해. 그때 금액이 한 3천 정도 됐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아 진짜요? 요즘은 이제 진짜 좀 가끔 그렇고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아직 채무가 있어요? 결혼하고도 뭐 한 3천 정도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여러 명? 여러 명한테? 한 분, 꼭 한 분이에요. 아, 한, 한 분이 3천까지 빌려갔어요? 우리가 와이프가 아는 건 그것까지입니다. 그만합시다. 그 이상이 또 있나 본데? 대박. 술 먹으면은 사람들한테 지갑에 있는 돈 막 주고 이런 것도 좀 너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안 그런다니까. 당신 만나고 새 사람 됐어.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택시비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대리비도 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 것까지 내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술이 취하면.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이 가게는 제가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 아니 돈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세는 거를 조금. 네, 아랍인 얘기는 이제 많이 쓰진 않는데 너무 이제 쓸데없는데 그렇죠. 돈이 네. 많이 세는 낭비를 줄이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모아야 되고 이게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좀 덜 세지 않을까 자기야? 아 너무 혼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승혁이 아빠가 경제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래 안다.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귀찮아하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조금 세는 게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진짜 이런 분야에 굉장히 이제 해박하고 전문적인 그런 분을 나한테 네. 소개를 해줬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해요. 저. 근데 사실 인테리어 네, 자주 바꾸는 것도 좋아요. 기분 전환 아니야, 되고. 그래. 필요 없는 거 정리 좀 하고. 아, 네. 잠시만요. 누가 또 왔어? 어. 올 사람이 없는데.
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성준, 현진이 건축가. 오늘 그 어머님께서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집을 좀 둘러보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네네. 어머니 집이 여기가 아닌데. 어머님이 이 집에서 하도 돈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샌 원인을 좀 찾고 오늘 이 집에 이제 풍수 인테리어와 건축적인 것을 조금 진단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뭐 아니, 그런 돈 받아서 안 세면 뭐 좋은 거고. 네. 또 인테리어 바꾸면 돈이 안 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분 얘기죠. 네. 저분 얘기죠. 그러니까 저분 네. 저분의 의견인데. 그분도 이제 항상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니까. 지금 전문가의 시선을 봤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주방은 약간 뾰족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뾰족한 거. 보통 주방은 다 뾰족하지 않나요? 부엌이라는 공간에 좀 뭐가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칼이나 이런 그 가위 같은 뾰족한 게 있는 것은 이제 모진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집어넣어라. 수납. 이제 수납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나무를 많이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쪽에 그 하부장의 상판도 이제 나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식탁도 이제 나무를 사용하셨는데요. 저런 것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믿고 또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그런데 그렇죠. 약간 뭐 바꿔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또 뭐가 많은데 유리는 이제 금의 기운이고 나무는 목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형태. 그래서 이 자체가 약간 상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때 보니까 저게 서재신 것 같은데요. 이 방이 궁금해. 이 방이 풍수 어떨까? 이 자리가 이제 그 현관문에서 봤을 때 이제 바로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진 기운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기운이 약해진다거나 약간 병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조금 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방 때문에 그렇게... 현관 바로 맞이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모진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약간 막든지 뭐 식물 같은 걸 두시든지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거실이 커튼의 색깔도 이제 하얀색, 거의 이제 병원을 연상케 하는, 거의 이제 병원을 연상케 하는 좀 철학과 약간 냉정함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서쪽에 노란색이나 황금색의 뭐 벽지를 바르거나 뭐 액자를 아, 저런 게 있구나. 황금색, 노란색, 대개 가보면 금색깔. 사과라든가 이런 사과 그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돈과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뭐 이제 북어대가리 같은 거 걸어놓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런 이제 비슷하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소파가 현관이 이쪽에 있잖아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맞이하는 위치로 하는 게 좋아서 이쪽 자리에 이제 소파를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소파가 카우치형으로 있으면 더 좋고 소파 위치가 저쪽이 낫다 이거구나. 좋으신 말씀 했는데 뭔가 이제 막 여기 세팅이 또 됐는데 그걸 또 깨고 다시 하려니까 또 약간 부담되긴 한다. 그죠? 자기. 사실 대공사거든요. 대공사예요. 샌다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어머니의 특명을 받고 지금 오신 거라 나중에 또 어머니가 그 검사하실 거라고 어머니 다 하신단 말이야 우리 엄마 재방송까지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기 저 혹시 택배가 좀 온 게 있나 제가 아 예 여기 밖에 있고요 예 예 아,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저 뭐예요? 인테리어 도구들? 예. 새로운 것들이군요. 아유. 결국은 뭐 그분의 말을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올라가시. 잠깐만. 아, 근데 꽤 양이 많은데. 이게 괜찮아요? 손이 느려. 아, 정말 느려. 느리죠. 아 힘들어. 여러분 너무 고생했다. 날도 추운데. 근데 우리 저 돈이 새는 걸 막으려고 지금 삼각들이지? 근데 돈을 많이 썼네요. 일로 돈이 센 것 같은데? 앞으로 안 센다니까.
투자지. 투자지. 쓰지 않기 위한 투자야. 아 진짜. 야 승혁아 마음에 들어? 오. 우리 집 관엽식물. 아 돈 세는 걸 막아준다는. 어머 웬일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오 방향자 뭘? 예. 찬 기운을 막아주는 맞아, 맞아. 살아있는 나무를 좀 와우. 키우는 게 좋다고. 아니 근데 여기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화초를 되게 좋아요. 네. 기왕이면 노란색, 황금색이 좋다. 나는 뭐 이렇게 물건들 오면 막 포장 뜯고 막 이런 게 제일 싫어. 구청대 얼굴에 보니까 진짜 싫어하네. 이번에 들어와줘서 좋겠어. 방송에 웬만하면 저렇게 죽상하나거든요. 자기야. 어?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해, 자기야. 그게 다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라 양쪽에 다리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해, 작업 어렵지 않아. 붙이면 돼. 됐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의자가 제가 조립을 했는데. 아 또 몸개구하네. 아하. 의도된 거야? 의도된 거야? 아니요 저게 넘어가게 잘못 조립을 했더라고 내가. 아하. 그러니까 조립을 잘못한 거죠. 조립을. 거꾸로 했다. 거꾸로 했다. 뭐를? 이게 뒤에 이렇게 꺾여진 게 뒤로 가야 된대. 이거 앞에가 아니라. 아 결국 수경 씨가 다 하네요. 웃긴다. 항상 보면은 이제 과제를 내준 선생님 같고 아내가 항상 과제를 잘못해온 학생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우리 수경 씨가. 됐다. 되게 빨리 하네. 일단 소파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애기 장난감을 이쪽으로 옮기자. 왜 웃어, 자기야? 응? 나는 이사 올 때도 없었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뭘 옮기고 이런 거가 참 낯설다. 아, 소파 옮겨요? 자, 그럼요. 아, 안 움직여. 이윤석에서 안 움직여. 남자가 옮기고 난 다음에 여자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예리하시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윤석 거 보니까 방송할 만 나네. 아, 이거 뭐 야단을 치니까 여기. 에이, 또 발치였어. 에이. 야, 아내가 근데 크게 놀라지 않네, 이제. 늘 있는 일이고.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아내가 많이 안 시키는 거예요, 맞아, 사실은. 맞아. 뭘 하면은 이러니까. 넘치 할 것 같아요. 조심해, 조심해. 얼른 뺐으니 다행이지. 어우. 천천히 하자, 그러면. 아. 됐다. 됐지? 자, 봐봐. 근데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맞지, 느낌이 좀 다른데, 훨씬 좋네요. 약간 기운이 약간 달라지긴 해요. 뭔가 느낌이 화사하고 밝아지고. 어우, 야, 재벌 될 것 같아 지금 기분에 막. 그림 좋다. 나이스다. 나이스. 와, 완전. 야, 우리 집에 들어온 건 하나도 안 나가게 생겼다 진짜. 봐봐. 안 막혀. 그렇죠. 아, 저렇게 막으면 돈이 안 생겨. 철통 보안이죠. 이러고 뭐 세워 나가겠니? 어? 철의 장막인데 완전 철의 장막? 와, 저기서는 막 돈이 막 뿜어져 나오고, 저기 그림에서 막 돈이 뿜어져 나오고, 여기서는 못 나가게 딱 막고. 커튼을 닫으면 돈이 안 된다고요?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그럼 난 집이 따뜻해져. 난방비도 진짜 적게 들고. 아니 그냥 난방비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 난방비가 절약돼서 따뜻한 기분. 따뜻한 기분이야. 좌우의 정 중앙만 붙이는 사과 그림. 그렇죠. 회장님들이 회장님들만 쓴다는 사과 그림을 하시니까. 예. 어 잘한다. 그지. 야 어. 약 다음 약하구나. 그 핀이 약하. 뭐야 저게? 저게 이게 뭐야? 아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다. 된 것 같은데? 어때?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한숨만 먼저 나, 자기야. 어, 땄어요, 땄어요. 오, 간단하네.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소파나 쿠션도 약간 따뜻한 색깔들로 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있던 장난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애프터는 이렇게 깔끔하게. 훨씬 좋네요. 그럼 뭐 느낌 나. 일단 정리했잖아요. 일단 정리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약간 느낌. 쿠션도 새로 산 것 같은데. 이거보다 이게 낫다 진짜 보니까.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림 하나가 완전. 뭔가 황금이 들어오는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도 저게. 우리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 은행이나 좀 알아보세요. 거래할 은행들. 안 그래도 승혁이 통장 만들었어.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세요. 예. 이제 저기 사모님 소리 들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네. 여사님, 사모님, 이 회장님, 이 회장. 돈만 안 세면 이 회장, 김 여사. 아, 이거 수경 씨가 아주 그냥 단단히 문을 막으려고 조심하셨네요. 빌려준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2억은 될 것 같아요. 2억. 저희 SNS 안 하시죠? SNS. 이거 알겠죠? 2억이요? SNS 그 쪽지, 다이렉트 메시지로 돈 빌려달라는 문자 엄청 옵니다. 네. 아, 실제로 편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정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꺼달라고. 두 분은 그런 경우 없어요? 뭐 돈 빌려서 못 받는.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메시지로 저는 완전 반대인 게 뭐 보내주신다고. 그럼 아 돈을 빌려주게 돈을 주겠다고. 아 병원이 낯짝이 제일 나가서 돈을 꺼달라고 해. 나도 아까 화면 보면서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되겠네. 애를 많이 낳으면 되겠어. 아 병원이 낯짝이 있지. 어서 2018년이 됐습니다. 우리 아빠들 새해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러니까요. 어머니 기들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아빠들이 건강해지 또 이제 가족이 그렇죠. 건강하잖아요. 예,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맞어. 예, 예,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야. 잠깐 말 좀 벗어봐. 옷이 그거 하나요? 이렇게 그대 바로 시원해. 이거 나 비장해 보기다. 아 아니야. 왜? 아니야. 알았어. 예쁘게 해주세요. 아 이뻐! 너무 잘한다 우리 로라 우로 씨. 진짜 좋은 언니 되겠어요.